액션. 안녕하세요. 아니마 필름의 김다빈입니다. 감독님과의 첫 공모전 작업입니다. 감독님과의 케미는 잘 맞았습니까? 문성민 감독님과는 작업을 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라 작업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서로를 좀 잘 아는 만큼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작업을 하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즐겁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케미로 좋은 시너지 효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씬과 컷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게를 실었던 씬은 어떤 부분이고 이유는 무엇이죠? 아무래도 무게를 제일 많이 실었던 부분은 호텔 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씬은 4명이 함께 모여서 상의하고 각자의 꿈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 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호텔 씬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의 주제 그리고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관통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호텔 씬에 좀 무게를 많이 실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홉 번째 씬에서 남성의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연기를 하죠?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영화 추천도 많이 해주셨고 매트릭스의 네오, 인셉션의 피셔 그리고 본 시리즈의 본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전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 깨어나는데요. 그들의 호흡 표정, 움직임들을 분석하면서 계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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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 계속 던졌어요. 내가 저 캐릭터를 연기하면 어떻게 했을까? 저분들은 왜 저렇게 연기를 했을까? 고민하고 연구를 했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호텔 씬 처음 일어났을 때의 호흡을 좀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네오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제이슨 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며 혼란스러움과 복잡한 그런 것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본인이 분석한 캐릭터에 맞춰 충분히 연기를 드러내었다고 또는 감독이 요구하는 인물을 잘 연기해냈다고 생각하는지요? 또 아쉬운 부분, 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연기를 해도 만족스럽다거나 아 오늘 내가 연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에서 진짜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늘 아쉬워요. 아 이 부분에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했으면 그림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구나. 언젠가는 이런 원동력을 통해서 저도 연기를 정말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 공모전 출품을 하면서 가장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가장 즐거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매일 촬영하는 건 솔직히 괜찮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냥 있어도 추운데 바람이 불 때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날아가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한순간도 즐겁지 않은 순간은 진짜 없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도와준 친구들이 이쪽을 전공하거나 꾸준히 하고 있던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저희의 부탁으로 이번에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작품은 처음 해보니까 애들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애들이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애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는데 좀 춥고 힘들다고 내가 얘네 앞에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건 진짜 매너가 아니다. 오히려 걔네를 보면서 또 열정이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촬영했죠. 그 친구들한테 정말 이 자리 빌어서 한 번 더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덕분에 즐겁게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한 마음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전 출품을 통해 배우고 달라진 생각과 배우로서의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딱 이 질문을 봤을 때 내 연기력 혹은 팀워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든 생각은 연기를 대하는 나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거였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할 시간에 그냥 현장 단역으로 하나 출연하는 게 더 낫다. 그게 필모에도 쌓이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제가 가는 길이 있고 사람마다 다 가고 싶은 길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것이 제일 즐겁고 저에게는 제일 큰 재미이자 놀이이기 때문에 계속 연기를 하는 거죠. 돈,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오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해요. 끝이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기의 모든 것을 알아가고 싶어요. 정말 연기를 잘하고 싶고 제가 연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입상이 불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진짜 아쉬워요. 근데 이것에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걸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노력했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됐고 성장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합니다. 연기자로서 조금 더 성장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어떤 부분인지
작품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이번 작품에서 연기를 할 때 분위기나 태도만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고 마감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일 신경 써야 하는 디테일들에 타협을 했다는 것이 제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히스레저가 조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텔에서 조커의 입장으로 몇 개월간 일기를 썼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캐릭터가 되려면 정말 많이 분석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공모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연기를 하게 되든 어떤 역할을 맡게 되든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음악이나 효과음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음악들 진짜 미쳤죠.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초반에 배경에 깔리는 BGM들이 작품의 흐름을 진짜 잡아줬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음악이 들어가기 전 편집된 영상들을 봤잖아요. 음악이 없을 때는 좀 밋밋하고 심심했는데 음악 하나 들어가니까 너무 풍성하고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그 50초 편의점 씬에서 나오는 그 음악은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이게 오버가 아니라 제가 우울하거나 힘들 때 그 노래를 듣거든요. 마음을 위로해준다고 해야 되나? 괜찮다고 토닥토닥 안아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노래를 들으면 또 후반에는 데뷔되면서 빵빵빵 때려받고 효과음 빵 넣어가지고 막 긴장감에 몰입감 막 조성해가지고 막 음악이 주는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음악 하나만으로 극이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다채로울 수 있구나. OST나 BGM은 정말 중요한 요소구나. 음악이 주는 힘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술가 혹은 배우 김다빈이라고 설명하기가 아직 많이 민망하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이 쌓이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하면 언젠간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배우 김다빈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속에 열정을 품고 정말 열심히 하는 김다빈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니마 필름 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마필름의 음악감독 손주입니다. 연기자로 등장하셨는데 왜 연기자로 등장하셨는지 그 내막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면 어떠셨는지. 네, 사실 다른 배우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섭외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연기를 해보지 않아서 참 부끄럽고 어색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다빈이랑 성민이가 많이 피드백 주고 리드해줘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신마다 어떤 의도로 음악 작업을 하셨고 무엇을 담으려고 하셨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청년들이 각자 일하는 삶이 나오는 부분 먼저 얘기해볼게요. 그 안에 자신의 꿈을 생각하는 희망적인 느낌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아노로만 곡을 썼었는데 너무 진중하다 못해 깔아앉아서 아기자기한 벨소리를 좀 넣어봤어요. 그러자 이제 잔잔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희망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편의점 씬부터는 희망을 더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햇빛과 같은 고음역대, 그 고음역대 소리들을 같이 나오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침대에서 잠이 들기 전에 서로 플랫폼에서 만나는 장면, 그때는 이제 마치 좋은 꿈을 꾸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꿈 속에서 내가 원하는 꿈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씬에는 갇혀있는 느낌, 그 알고리즘의 틀 안에서의 그 답답한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거를 이제 실적으로 주인공이 벗어나기까지의 그 긴장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영상의 싱크가 맞게 사운드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쾅 이런 거 맞추는 작업이 너무나도 재밌었고 수많은 소스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연출자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공모전에 임하셨죠? 네, 문 감독이 공모전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공모전 설명을 허락하에 다 촬영을 해왔고 제가 그거를 집중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원하는 바를 저희가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종이 한 장 차이라고는 하지만 그 세밀한 디테일까지 공유를 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도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출품 작업 중에 가장 고단했던 부분과 즐거웠던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연기. 사실 곡을 만들고 음향 작업을 하는 것은 피곤하지만 힘들진 않습니다. 너무 재밌죠. 근데 연기는 제가 도전해보지 않은 영역이라서 그런지 많이 힘들었어요. 또 촬영 당시에 로케이션이 많아서 이곳저곳 옮겨다녔던 점,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연출자, 연기자 마찬가지로 다들 너무 추워서 벌벌 떨었던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짧은 영상을 성민이와 하다가 긴 영상의 음향 작업을 하면서 싱크에 맞춰서 효과들 넣고 거기에 맞는 음악들 넣을 때 그때 저는 정말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런 거를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전 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겠다 혹은 이런 부분은 많이 배웠고 한결 성장했다 라고 어겨지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생각보다 효과음들을 자연스럽게 넣는 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 미술과 음악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모두 머릿속에는 자신이 생각해내는 아이디어와 행동감 넘치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능력,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향적인 부족함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긴 영상을 작업을 하면서 많은 효과음들을 넣고 그거를 믹싱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들리는 부분은 잘 들리게 하고 너무 큰 부분들은 밸런스를 좀 맞춰주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제 작업실에서 들을 때는 아주 좋게 들려도 핸드폰으로 듣거나 카오디오에서 들었을 때는 제가 원하는 사운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앞으로는 제가 음향 작업을 하고 음악 작업을 했을 때 여러 군데의 플랫폼에서 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에서도 틀어보고 핸드폰에서도 틀어보고 그 다음에 작업실에서도 틀어보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든 저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좋은 작품을 들려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전 작업 중에 다음에는 이런 음악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음악적 장르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박진감 넘치고 그런 액션씬 그리고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웅장한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가 구상했던 첫 번째 공모전 시나리오는 스케일이 컸었죠. 하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주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뭔가 음향이랑 음악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조금 정적인 분위기의 영상이 들어갔는데 그 영상에서도 정적이지만 긴박함,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재밌고 많은 소스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박진감 넘치고 SF 영화에 나올 법한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네요. 정말 안타깝게도 수상하지 못하셨는데 소감이 어떠하신가요? 많이 아쉽습니다. 나름대로 신경도 쓰고 주제에 부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자제라진 않겠지만 또한 우리의 영상이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피드백을 받아야 저희가 또 그걸 공부를 하고 또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듯한 일정, 협소한 공간, 그리고 또 날씨, 제한된 인원 이런 많은 고단한 점들이 있었기에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피드백이 있거나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싶거나 조언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뭐 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책갈피 컨텐츠 계속 나올 거고요. 꾸준히 만들고 있는데 비망록 컨텐츠, 비망록은 함께 여러분들과 책도 읽고 쉬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번엔 분명히 더 멋진 작품으로 나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마필름의 문성민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경로와 생각으로 공모전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죠? 아이러니하게도 인스타그램 보다가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으로 공모전 피드가 떠서 확인하고 총 상금이 4,000만 원, 그 중에 대상이 2,000만 원이란 거 보고 재영이랑 다빈이한테 야 우리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모전 작업을 한 이유는 상금을 받게 되면 그 상금으로 다음 단편 영화를 위한 제작비를 준비하고 수고에 맞게 팀원들과 분배해서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비하인드신 첫 편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시나리오는 지금과 달랐다고 하셨잖아요. 원래는 어떤 이야기였죠? 설명회를 다녀와서 재영이랑 처음 회의하고 얘기했던 내용은 영화 트레일러 느낌으로 해서 이 플랫폼이 추구하고 목표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깔끔하게 보여주고 끝내자 이런 의도였어요.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하던 중에 공모전의 주제를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주제가 나만의 플랫폼 활용법이어서 급하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수정하는데 마감 기한이 되게 촉박해서 수정하면서도 진짜 그만둘까 말까 너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런 모든 생각들 이겨내고 다시 시나리오 수정해서 팀원들과 공모전 작품 완성해서 올바로 출품하게 돼서 네, 만족스럽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시나리오 수정은 결국에는 나와 우리의 이야기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이야기가 완성됐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떠한 의도로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와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팀원들뿐만 아니라 저와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의미했습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품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듯이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저처럼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꿈은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는 서로 마주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에 출품작 초반의 이야기에서처럼 서로가 스쳐 지나가더라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는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그들의 꿈을 한 데 모아 힘을 합치게 해주고 합친 힘으로 그들이 원하고 꿈꾸는 바대로 꿈을 이룬다라는 의도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만의 플랫폼 활용법이라는 주제도 만족시키고 동시에 플랫폼의 정체성까지 내포하는 연출 의도를 담아서 출품작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도 진정한 만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감독님만의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언제나 진정한 만남이란 뭘까? 그런 만남은 가능할까? 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기에 공모전을 하든 짧은 영상을 담아내든 그런 이야기와 주제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변들이 항상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각자 일을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은 서로 말하지 못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모습들을 공모전 영상 초반부에 담았습니다. 출품작 속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꿈을 마음에 감추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고 하나는 호텔에서 깨어나는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죠? 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는 청년들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힘을 합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내는 이야기. 두 번째는 플랫폼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액션을 외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플랫폼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 속 배경에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 레인 효과를 넣어서 이곳이 현실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모상이자 가상세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싶었습니다. 매트릭스는 모체, 자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모체의 자궁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우리에게 모든 영양분을 제공해주지만 그 자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삶의 시작, 인간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없는 거죠. 인간의 삶의 시작, 인생의 시작은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도 모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고 안락함을 제공해주죠. 하지만 이런 주어진 선택에 만족하고 계속 그런 선택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떠한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해버리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인간 주체로서 선택하고 그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 이 자궁, 그 모체를 스스로의 의지로 뚫고 나와야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알고리즘의 선택에 힘입어 들어오게 된 안락함을 제공하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 벗어나서 주체적인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도로 연출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그러한 개개인들, 즉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개개인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정체성을 내포했고요. 그렇기에 플랫폼을 상징하는 요원은 진짜 문이 아닌 차원의 문으로 사라진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아니마 필름의 모토는 성장입니다. 이번 공모전 출품을 통해 깨닫고 배운 점들 있을까요? 먼저 촬영 면에서는 노출을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하얗게 화면이 뜬 장면들이 많아요. 제 촬영 실수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잘 잡지 못해서 누렇게 뜬 화면들도 많고 이걸 후보정 작업에 그냥 잡으면 되겠지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체크해놓고 다음 공모전이나 또 다른 작품들을 할 때는 그러한 촬영 디테일들을 좀 잡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명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명 쪽에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력적 한계. 촬영을 연속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밤을 많이 새고 촬영에 임하게 됐어요. 체력적 한계가 많이 다가와서 저도 모르게 지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감독이 왜 체력을 길러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소에 체력 관리도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색보정, 후반 작업 부분의 색보정 부분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색은.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유튜브 작업을 하면서라도 계속 색을 직접 잡아가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색보정이 이번 공모정도 딱히 만족스럽진 않은데 여튼 계속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수상은 물론 입상도 못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입상도 못했다. 아니, 질문이 여기 그렇게 적혀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쉽지만 정말 깔끔하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공모전 주최 측에서 원하는 의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상을 못했다고 인정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이상한 점은 그 공모전 주최 측에서 대상 그리고 단체상이라는 수상 목록이 있었는데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다 수상을 없앴더라고요. 이건 좀... 근데 그렇다고 뭐 공모전 주최 측을 우리가 수상 못했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하는 바이고요. 다음에는 공모전에 임할 때 그 주최 측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파악해보고 네, 그렇게 공모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네, 다른 공모전을 기획 중이고 책갈피 컨텐츠를 통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감독이 되려고 대현이랑 다빈이랑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망록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부하는 모습, 영화 감독과 배우, 음악 감독이 되기 위해 자신의 공간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그리고 재영이가 작업하는 음악을 깔아서 비망록 컨텐츠를 보고 함께 성장해 가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작은 걸음이지만 분명히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작은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메일로도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싶은 부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니마 필름의 김다빈, 문성민, 송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